자, 그럼 제가 여신님을 위한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여신님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. 앞으로 욕설 금지, 구타 금지, 싸움 금지, 큰 소리 나거나 다치는 일은 삼가하도록 합시다. 여신님. 그대가 보시기에 참 예쁘구나 여기게. 그대가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 느끼게. 자, 두 번째. 여신님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. 여신님 식사는 맨 먼저 챙겨, 나머진 음식은 똑같이 나눠 보관통까지 함께 챙겨요. 그대가 보시기에 참 편안하다 느끼게. 그래도 이거 하나 좀 마음에 드네. 똑같이 나누는 거. 이거 우리 부족 사상이잖아. 이제 보니까 우리 여신님도 공학 출신인가 봐요. 여신님 그 무대에는 우리 다 포함입니다. 우리 다요? 나. 자, 세 번째. 여신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구나. 세수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, 목욕도 다 같이 한 주에 한 번. 새로운 내 모습 뽐내볼게요. 그대가 보시기에 참 깔끔하다 느끼게. 자, 시작! 번득이다 새끼들 그럼 어디 가냐? 아이고 여신님 민망하십니다. 네. 나 새끼들 계속 이럴게요. 다 여신님 눈버려. 그래. 자, 네 번째. 여신님은 예의범절을 중시하십니다. 인사는 성준이 총애를 숨겨, 말투는 손이는 예의를 갖춰, 교양이 철철 넘쳐볼게요. 얼마나 걸리다는 게야? 고장난데 확인하고 조립하는데 일주일, 망가진 거 새로 만드는데 일주일, 연료 버는데 일주일, 다시 확인하고 조립하는데 일주일. 어? 한 달이면 되겠어. 진짜? 한 달이면 된다는